기술적인 거 전에 기본적인 걸 먼저 하자. 첫 티샷 때 여러분은 어떻게 티샷을 하시나요? 저는 첫 티샷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 힘을 다 들여서 하는 것보다 60%의 힘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그 60% 힘으로 친다는 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려오면서 여기서 그냥 힘을 툭 풀어버리는. 그래서 60%로 친다는 건 뭐냐면 스타트의 스피드 그리고 다운스윙, 피니쉬까지 똑같이 60%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게 된다면 강하게 들어오는 것보다 약하게 들어왔을 때 정확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긴장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치시면 훨씬 미스샷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티샷 때 100%의 힘이 아닌 60%의 힘을 친다 라는 느낌으로 스타트의 스피드와 다운스윙 그리고 피니쉬까지 한 번에 60%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그립도 내가 80%의 힘이었으면 한 50-60%로 가볍게 잡아준 상태에서 네, 백하고 툭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 홀에서 미스샷이 줄어드실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마지막 홀 좀 어렵게 남긴 상황입니다. 저도 약간 밀렸는데, 근데 이런 약간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움직이는 장애물들은 치워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공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이런 나뭇가지들은 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치워도 되지만 대신 이 공이 움직이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네, 야 정말 어렵네요. 네, 이쪽을 지금 보고 치기에는 약간 라이가 있어서 왼쪽 걸릴 것 같아서 안전하게 왼쪽으로 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4번 아이언을 준비했고요. 사실 네, 멀리 치려고 하기보다는 더 낮게 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뭐 7번, 6번을 잡아도 되지만 그래도 각도가 어느 정도 더 낮은 것들을 잡고 짧게 잡아주셔야 탄도는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저 앞에 작은 나무를 보고 칠 거고요. 그리고 네, 짧게 잡은 상태에서 끊어 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면 낮은 탄도의 샷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골프 매직 TV 베트남 겨울 골프 캠프를 모집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소수정의 골프 캠프, 최소 2인에서 최대 3인까지 베트남 무인의 시링크 골프장에서 권혁태 프로와 함께하는 매직 레슨. 캠프 신청 및 상담은 카카오톡 데이비드 골프 아카데미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벙커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던 거는 전부 뭐였냐? 기본적인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술적인 거 전에 기본적인 걸 먼저 하자. 그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거는 그린 벙커는 공 하나 뒤를 치는데 깊게 파야 된다. 근데 깊게 파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스퀘어를 놓고 파는 것도 안 되는데 오픈해서 팔려고 하면 파지냐? 안 파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스퀘어로 놓고 땅을 파라. 그리고 땅을 파는데 끊기지 않고 이어져라 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술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네, 벙커와 핀 사이가 한 15m 정도 있는데 바로 그린이 아니거나 약간 뭐가 있어요? 러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의 뭐가 필요할까요? 띄움이 필요합니다. 예. 네. 굴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클럽 페이스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께서, 그립을 잡으실 때 오픈된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세요. 그립을 잡고 오픈하면 그립이 돌아가겠죠? 그게 아니라 오픈된 상태로 그립을 잡고 어느 정도 오픈이냐? 다 오픈하세요. 예. 처음에 어려운 분들은 반만 오픈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다 오픈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자, 땅을 내려 찍는 연습을 먼저 해볼 거예요. 자, 하나, 둘, 오케이, 셋.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맞으면서 약간 스쿠핑 느낌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좀 약간 어려워요. 어려워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맞고 스쿠핑 그리고 스윙, 이걸 구분 동작을 한번 맞고 스쿠핑 스윙, 이거를 구분 동작으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연결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들어오고 항상 똑같습니다. 공보다 하나 정도 뒤를 치고요. 네, 대신에 스탠스는 네, 살짝 오픈해 주세요. 스탠스도 오픈해 주세요. 네, 그리고 코킹은요, 위가 아닌 옆으로 코킹이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코킹이 돼서 맞고 스쿠핑이 되는 느낌으로 피니시까지 올라가 볼 거예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쉬운 띄우는 벙커샷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골프 매직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피드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좋은 레슨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츠마 골프장에서 권혁태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